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4월 9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자,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오늘 토요 경마는 오전장 초중반에 상당히 좋았어요. 일경주 스타트부터 5번 아만바로우즈, 6번 동행퍼스트 완짱 한방이었죠. 거기 2번마 MJ대로의 선복승까지 7.0배, 2.4배, 3.9배 한방으로 돌돌마리로 때려 먹었고요. 그 바로 다음 제주 이경주, 뭐 본전이었죠. 본전 아쉽게 주력 한방이 1.3착이고 5번 3다 명성이었나요? 최다 명성이었나요? 거기 4번 킹코브라, 5번 4번. 자, 우리가 10번마 은하미인에다 한 방 때리고 4번을 받쳤는데 5번 4번 10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4.1배짜리. 자, 이것도 뭐 선복승 3.7배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첫 승부가 과천 일경주. 기가 막히게 한 방 찍어 먹었죠. 배당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9번마 KN 올드킹을 놓고 제가 어제 2번마 담쟁이 아르고가 아마 2배 아래 점배당으로 팔릴 것이다. 9번 2번 점배당 팔렸죠. 거기에 9번 4번 한 서너 배 나왔습니다. 제로백포 빨갱이 싹 꺾고 뭘로 때렸습니까? 단통으로 6번마 행운바람 발주만 잘 나오면 된다. 한 12배 정도에서 제가 불렀는데 야 폭풍같이 떨어질 바람이 배당이 7.5배 복승식은 5.7배까지 떨어졌고요. 9번 6번 멋지게 한방 들어왔죠. 9번 6번 한방에 쌍복 한방에 제가 쌍복까지 강조를 해서 문자를 드렸기 때문에 삼쌍승들도 분명히 많이들 사셨어요. 9번, 6번, 4번 7.5배짜리 A급 승부 완장에 3쌍승 24.2배 3복승도 10.6배 시원하게 여기서 상한가 한방 오전장에 때려 먹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A급 승부에서 또 시트 한방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혼전인데 7번마 우뚝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고 3번마 베스트 플랜이 팔리고 이랬죠.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는 6번마 모닝파이브였죠. 모닝파이브 33조 예전 능력이면 이거 대가리다. 거기에 점 하나 없는 백판 10번마 투게더웨이 이게 쌍까지 쳤어요. 그래서 쌍승식은 89배가 나왔는데 10번 6번 6번 10번 복승식 31.6배 3복승도 9번 새로운 빛깔 49.0배였죠. 제가 이거 6번 9번을 주력 한 방으로 때렸고 6번 10번이 방어인데 이게 6번 9번 10번으로 들어왔어야 상한가로 날아가는 건데 어쨌거나 중배당 고배당으로 A급 승부 두 번째 거 잡았고요. 그 다음에 뭐 제주 오경주 배당은 없었지만은 8번 대명성, 8번 해상, 10번 대명성, 완장에, 그것도 제가 바치는 것도 4번, 5번, 아나짜리 두 마리를 들여가지고, 3복승 5번, 쾌재, 8.9배, 3쌍승은 16.0배가 나왔습니다. 자, 그 뒤에 경주의 숱한 경주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또 조철에 문자 받으신 분들, ARS 들으신 분들 걸렸구나 걸렸구나 하는 게 한 두세 개 또 있었을 겁니다. 배당 기가 막힌 배당짜리들. 야, 끝에 가서 뭐 따이기도 하고 끝에 가서 좀 무너졌는데 여하간에 그런 경주들 빨갱이들 멍청하게 빨갱이들 내질러서 죽은 경주 하나도 없죠. 다 터졌죠. 그런 경주들. 야, 근데 아쉽게 조철이 노리던 대가리들이 번쩍번쩍하고 나타났다가 끝에 가서 좀 버티질 못하는 바람에 여러분들도
많이 아깝다고 문자들도 주셨고. 아무튼 오늘 일요일경만은요, 일경주부터 승부에 들어갑니다. 일경주. 첫 경주부터 한번 시원하게 한번 역상복까지 노릴 만한 놈이 하나가 나와서 자, 일경주부터 한번 멋지게 승부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4월 9일 일요일 징검다리 실전 배팅 승부처입니다. 과천 일경주부터 1369텐 부산은 256, 256 3경주고요. 과천이 3경주, 6경주, 그다음에 10경주. 부산은 5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무조건 1경주부터 한번 지지고 들어갑니다. 내일 일요일이라서 오전장에 10시 35분 발주죠. 1경주부터 승부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내일 일요경마 함께 하시는 분들은 SMS 문자 계좌이체 하실 분들 꼭 오늘 저녁에 입금해 놓고 주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갖고 내일 편한 마음으로 이거 일경주 꼭 먹어야 되니까. 자, 뭐 현금 문자 신청 좀 빠른 시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엄지척 좋아요 영상 하단에 좋아요 알림 종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예고드린 과천 일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육군 1200 별정 A형 3세 오픈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는요. 자,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경주가 제가 첫 번째부터 예측권 10장 한방 시원하게 때립니다. 자, 이 7번마 베스트 클론 압도적인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요. 자, 물론 상대 마필들이 눈에 띄는 마필들이 없어요. 덜덜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휴양 이후 세 번째 경주였죠. 4착으로 슬그머니 올라왔습니다.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요. 야, 그렇다고 얘가 이렇게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릴 일이냐? 조철은 도저히 인정을 못하겠다. 자, 7번마 베스트 클론 사전 뛰는 동안에 4착 두 번입니다. 5착 한 번이고요. 착순권에는 그래도 착순이 들어왔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 인기 5위 팔리고 4착. 편성이 약했죠. 킹다이아, 테마탄젠, 네버게인 뭐 이런 마필들. 자, 여기서 4착을 했던 이 마필이 요번 경주에 대가리로 팔립니다. 자, 그래서 요번 일경주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상복을 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역상복. 역상복을 구매를 하면 뭐예요? 필이 삼쌍승이 들어가겠죠, 삼쌍승. 우리 일경주부터 역상보 한 방에 삼쌍승 배당까지 한번 엮어가지고, 자, 요 7번마 베스트 클론. 제가 볼땐잘 와야 2착이다. 잘 와야 2착이다. 요놈을 이길 달러박스 쌍승식, 복승식, 쌍승식까지 노릴. 하나짜리 정확하게 조철이 하나 골라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일경주에 꼭 서두르셔가지고 배당이 뭐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조철이 노리는 놈, 요번 경주 노리고 나온 놈입니다. 7번마 베스트 클론을 이길 놈을
역상복 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한방 지져먹는 첫 번째 승부처 일경주였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가 오늘의 메인 승부입니다. 삼경주죠. 삼경주.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3세 오픈입니다. 자, 대가리에 붙여서 예측권 20장 완장으로 한번 갖다 조지는 요것도 또 가슴이 또 콩닥콩닥 뛰는 그런 경주입니다. 요거 몇 배나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 대가리는 서 있습니다. 이신영 마방의 사려니 시리즈 은근히 세죠. 사려니 티켓. 사려니 티켓. 자, 이제 6등급 벗어나야죠. 3창만 해도 승관하는데. 기승기수도 임기현으로 바꿔놨습니다. 임기현이가 지금 조시가 바짝 올랐죠. 대상 경주 라운드 파이터를 이기면서 어마어마를 때려잡으면서 자 임기현이 기수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4번마 사련이 티켓은 대가리다.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오늘 첫 번째 메인이 들어갑니다. 왜 메인으로 들어가냐? 대끼리가 이게 5번마 큐피드 챔프예요. 자, 5번마 큐피드 챔프. 얘가 뭐 있습니까? 아무 봐줄 게 없는 그런 마필인데 편성이 셉니다. 얘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편성보다. 사련이 티켓은 인정을 했는데. 자, 이혁이가 탔고 5번마 큐피드 챔프가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고 외곽으로 삐져갖고 얼레벌레 하다가 바닥을 쳤어요. 얘는 나오면 인기 대가리예요. 지금 3번 모두 인기 대가리 팔리고 3번 모두 자빠졌습니다. 이런 애를 어떻게 믿고 이 대끼리에다가 한방 때리겠어요. 자, 5번마 큐피드 챔프 편성상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번 삼경주는요 이거 무조건 딱 걸렸습니다. 4번 사려니 티켓 요놈은 대가리고 요놈을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입니다. 예측권 20장 요건 얄짤없이 한방 때려 먹어야 됩니다. 일경주에 우리 승부 본 거, 그거 먹은 거 같고, 4번마 사련이 티켓을 놓고, 꼬랑지 한 세트. 자, 여기다가 20장 갖다 발라가지고, 자, 1000만 원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날립니다. 자, 5번마 큐피드 챔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장에서 배당 보고, 받치거나 빼거나 5번마 큐피드 챔프 분명히 직전 경주 이빠이 갖다 조진 그런 마필인데 상대가 약하다고 이게 대끼리 가고 있습니다. 자 3경주 1경주 먹은 거 3경주에다가 곱하기 더블 해가지고 자 오늘 3경주 1경주와 3경주 두 개 다 먹으면 만약에 1경주, 3경주 두 개 다 먹으면 그냥 퇴근들 하십시오. 뒤에 아무리 좋은 경주가 많이 있더라도 자 이기는 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1경주, 3경주 제가 여러분들께 예고 드렸습니다. 자 3경주는 4번마 사련이 티켓 이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착 또 아나짜리 조철이 기가 막히게 골라놓지 않습니까? 아나짜리 한 방에 예측권 20장. 자, 시원하게 메인 승부 한방 들어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연장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6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요거 6경주는요.
상당히 혼전 경주죠. G모션, 테이크 머니, 배달이 캔디, 와일드 러너, 펀 크레이지, 히든 브레인, 깡돌이, 매글데이. 이게 몇 말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11마리 출주 중에 입상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8두나 됩니다. 그만큼 혼전이라는 얘기죠. 혼전인데, 조철이 볼 때는 이게 혼전이 아니다. 왜 배당판이 이렇게 가느냐? 우리 또 노리는 말이 있는데 배당이 이렇게 팔려주면 완전히 땡큐죠, 땡큐. 땡큐. 왜?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게 팔려주면 우리한테는 고마운 일이죠. 자, 6경주 1300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자, 이렇게 엇비슷하게 팔리는 이런 편성에서는 대가리만 잘 잡으면 되는데, 아, 기승기수도 딱 조철이 원하는 그런 기수가 올라갔고, 코스도 제대로 받아놨습니다. 코스도 제대로 받아놨고, 경주 거리도 적정거리 1300으로 딱 맞춰서 출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새벽 훈련도 직조로 열심히 갈아넣습니다. 이건 모든 조건이 딱 한구라 하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판은 이렇게 땡큐하게 팔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놈이 대가리인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배당판 보고 경마하시는 분들은 이런 배당판 보면 머리 지진다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배당판에 노리는 놈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눈딱 감고 예측권 20장 한방 조져야 됩니다. 자, 오늘 세컨드 메인. 이거 자신 있습니다. 조철의 딸라박 산 놈. 얘는 왔기 때문에 주력으로 걸리면 상한가고, 받치기로 걸려도 짭짤한 환수가 되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대가리가 자신 있는 경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라고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상한가 한방 멋지게 때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네 번째 승부처 9경주입니다. 네.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아, 아니군요. 잠깐만요. 9경주를 펴야죠. 9경주. 자, 혼합 4군 1700 결정 B형, 레이팅 50점까지. 자, 이번 경주도 혼전입니다. 이번 경주도 혼전인데요. 아까 6경주보다는 좀 덜이지만은 이번 경주 역시도 혼전세 경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박으릉 기수가 기승을 한 4번마 스위트 주스바. 자, 요놈이 9경주의 대가리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스위트 주스바. 이거 하일군 시절에 우리가 몇번 때려 먹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티즈 원더풀 자마. 정형식 맞을 거. 안 팔릴 때 우리는 요놈 두번 때려 먹었었죠. 자, 얘가 5군에서 2착 승군을 하고 4군에 올라왔습니다. 4군에 올라와서 한 번은 자빠이고 테이트를 해놨고, 직전 경주 한번 마음 먹고 때려봤죠. 앞선에 이빠이 붙여가지고. 뭐 편하게 선행이 나갔으면 2착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진 이겼다. 껍데기 벗겼다 그러죠, 이거.
껍데기 벗겼다. 자, 그래서 4번 마 스위트 주스바가 이게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요번 경주에 노리는 경주다. 4번 마 스위트 주스바를 이길 놈이 분명히 여기 두 마리가 눈을 띄글띄글 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 구경주 오늘 네 번째 승부처죠? 구경주 오늘 네 번째 승부처인데요. 네 번째. 자, 요거 예측권 10장만 들이대도 짭짤한 배당이 나오고 있어요. 4번 마 스위트 주스바. 얼레벌레 대가리 팔리고 있는데 이거 직전 경주 얘의 이마필이 한계를 봤다. 이빠이 진 이겼다. 직전 경주가 이빠이다. 자, 요거 메모하시고 4번마 스위트 주스바 요놈을 또 때려잡으러 갈놈 몇 마리 있죠? 패스트 트랙 논스톱 기상도 준비 잘했고 11번 모닝 프린스 예전 능력이면 외곽 선입으로 또 갖다 때릴 수 있는 마필이고 이 3번마 마루마도 인코스 2점에 감량해 자, 상당히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놈입니다. 이동학 이수가 기승을 한 7번마 패스트 트랙 역시도 직전 경주에 완전히 살아나는 걸음을 보여줬던 놈이고. 자, 이런 마필들이 드글드글한데 4번마 스위트 주스바가 과연 인기 순위대로 대가리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 자, 저는 의심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역시나 달러박스 대가리를 세워놓고 자, 후차권 배당으로 가는 자, 그런 달러박스 승부다. 자,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자, 네 번째 승부처 구경주 역시도 배당을 노리면서 간다.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과천 마지막 승부처 10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자, 혼합 3군 1400 핸디캡 레이팅 65점이고요. 자, 요번 경주도 이게 그 1경주하고 좀 비슷해. 1경주. 1경주 뭐라 그랬어요? 대가리 팔리는 인기 압도적인 대가리 팔리는 놈을 때려잡으려면 역상복으로 제가 먹는다 그랬죠.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 10경주도 딱 그런 초식입니다. 11번마 글로벌 보배 김동수 기수 직전 경주에 뭐 우리가 놓고 때리면서 맛있게 먹기는 했죠.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수 기수. 자, 그런데 요번 경주 이 마필이 빨간불이 켜졌다. 빨간불이 켜졌다. 자, 여러분들이 11번마 글로벌 보배를 자세히 보시면요. 얘가 게이트 받은 거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 3번 게이트, 4번 게이트. 그죠? 1, 2, 3, 4번 게이트예요. 한 번도 얘는 외곽을 받고 뛰어보질 않았던 놈입니다. 그죠? 자, 11전 뛰는 동안 기록도 좋고, 뭐, 5차 간에 10번을 다 들어왔으니까 상금벌이는 잘해줬는데, 자, 요번 경주 대비해서 55.5에 최외곽 게이트에 이거 여러분들 조금 냄새 나죠? 딴거 말씀 안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요것까지는 미처 챙기질 못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 똥골뱅이 쳐놓은 게 최근 전적 4회 게이트 문짝입니다. 1번 문짝, 2번 문짝, 3번 문짝, 4번 문짝. 그죠?
얘는 여러분들 그 김동수 기수 아시잖아요. 얘가 인기 대가리 팔리면 참 깝깝합니다. 배당이 나올 때는 괜찮은데. 자, 11번 글로벌 보배가 과연 이번 경주에도 외곽에서 기대대로 뛰어주겠느냐. 배당판에 뭐 압도적인 인기 대가리. 저는 못 믿겠다. 저는 못 믿겠다. 11번마 글로벌 보배를 와도, 만약에 와도 얘는 2착이다. 와도 2착이다. 11번은. 얘가 저는 무조건 세다고 봅니다. 조철의 달러박스가. 얘가 무조건 센데, 얘가 이렇게 강하게 대가리가 팔리고 있어요. 딱 걸렸죠. 자, 세 번째 메인. 세 번째 메인. 이건 쌍까지, 복까지. 쌍까지, 복까지, 이것도. 역장복 뒤집어서. 뭐 11번 글로벌 보배 들어와도 섭섭지 않고 11번이 기대대로 뿌려져주면 나오는 배당 요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배당으로 때리는 게 좋겠죠. 어쨌거나 자 식경주는 조철이돌이는 달라박스 요놈이 무조건 대가리다. 요놈이 무조건 대가리다. 자신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10경주 메인 승부로 예고를 드리니까 마무리 승부까지도 여러분들 꼭 자금 관리 잘 하셔가지고 10경주도 꼭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1369-10, 1369-10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부산 경마도 오늘 재밌습니다. 2경주, 5경주, 6경주, 2, 5, 6, 3개 경주인데요. 메인 승부는 5경주와 6경주입니다. 자, 중간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내일 1경주부터 승부한다 그랬죠. 1경주. 오전장에 바쁩니다. 입금이 조금 늦어가지고 문자 못 받으셨는데 1경주 들어와 있으면 열받죠. 요 방송 끝나고 특히 오늘은 필히 1경주부터 승부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입금해 놓고 그렇게 해 놓고 주무십시오. 그래야 마음 편하잖아요. 좀 이런 시간에 입금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의 이형. 자, 이 엇비슷한 마필들 접전인데요. 자 요번 경주도 2번마 영광의 터치. 자,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예측권 10장. A급으로 갖다 때립니다. 2번마 영광의 터치가 인기 대가리에요. 1300으로 경주거리 줄었죠. 2번 게이트죠. 선행 갈수 있겠다. 임성실이 야무지게 빻다 좋겠다. 자, 2번마 영광의 터치가 대가리 팔리고. 자, 직전 경주에 김동영이가 요새, 야, 이게 뭐 물을 만난 건지, 마음을 비우고 얼레벌레 어깨에 힘 빼고 타니까 들어오는 건지. 예전에 김동영이가 아니에요. 제가 김동영이를 왜 싫어했습니까? 몸싸움을 싫어한다. 요즘에 얘가 들어오는 거, 역시나, 막 안쪽에서 몸싸움하고 자리싸움하고 이러고 들어오는 거 봤어요. 대부분이 어영부영 뒤에 있다가 날라와요. 그렇잖아요. 몸싸움 안 하고 어영부영 뒤에 있다가 힘 빼고 있다가.
자, 과연 내일도 이 4번마 대호나라가 또 그런 전개가 나오겠느냐? 자, 2번 영광의 터치고요. 4번마 대호나라고요. 자, 5번마 파워 사운드입니다. 19조 서승훈이. 자, 이게 데뷔전 9월달, 9월 18일 날은 데뷔전에 입상을 했어요. 그런데 휴양 갔다 와가지고 뭐 거세하고 나왔었죠, 거세. 직전 경주는 또 바닥을 쳤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직전 경주보다는 분명히 좀더 나을 것이고. 기대는 것 때문에 제검을 받고 나오는 7번마 BK 누마. 자, 이 음흉한 또 강형곤인의 마필입니다. 신윤섭이가 탔죠.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 9번 하트브레이커, 11번 원더프로필, 요런 마필들이 있는데, 자, 요런 거는 꺾어야죠. 자, 요런 거는 꺾어야죠. 자, 2번 영광의 터치, 4번 대오나라, 5번 파워사운드, 7번 BK 누마. 뭐 외곽에서 감고 올라올 11번 원더풀 어필까지 한 마리 더 보면 요놈까지 맞히는데 요거까지 가져갈 구멍수 없습니다. 막권수 압축을 해야죠. 딱세방 막권으로 가겠습니다. 세 방. 대가리 서서 세 방이면 이거는 깔끔하다. 자, 이런 배당판이면요. 세 방이면 충분히 승부 한번 해볼 만하죠. 자, 요 중에 축 세워서 주력 한 방에 받치기 두 마리면은 딱 끝났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 요거는 달러 박스 대가리가 한 놈, 자신 있는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무조건 걸린 거다. 주력으로 먹느냐, 방어로 먹느냐만 달렸지. 자, 부산 이경주는 조철의 대가리. 자, 2번마 영광의 터치가 앞에 간다고 인기 1위냐. 결론적으로 2번 놓고 때리는 경주는 아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죠. 2번을 놓고 때리는 경주는 아니다.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가 부산 5경주하고 부산 6경주가 남았죠. 자, 봅시다. 오늘 재밌습니다. 이거 부산. 자, 부산 5경주입니다. 북산 3군 1800 별정 비용 레이팅 65점. 제가 이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8번마 마하메루입니다. 8번마 마하메루. 얘가 직전 경주에도 우리가 뭐 놓고 때리면서 먹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이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 여기에서 오늘 예측권 20장 한방 찍어 먹기 한방 들어갑니다. 자, 이 마하메루라는 마필이요. 마하메루라는 마필 딱한 가지입니다. 얘는 뭐죠? 발주입니다, 발주. 직전 경주에도 역시나 발주가 늦었어요. 늦발했죠. 그전 경주도 늦발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라오는 마필이 바로 8번마 마하메루다. 서승훈이 기승을 했고, 부담 중량이 4kg가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이거, 야, 대가리를 놓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괜히 배당 노린다고 객기 부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발주가 느려도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놈을 경주거리 1800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늘었겠다. 뭐, 잘 나가는 서승훈이 탔겠다. 하지만 뭐 이런 마필은요, 차라리 차분한 도윤이 같은 애들이 더 나아요. 은경이 같이 이렇게 참고 타는 애들이 나아요. 서승훈이 같이 앞에다 밀어붙이는 애는
이런 마하메루하고는 원래 별로 맞지 않는 기승술인데 어쨌거나 아무튼 6조에서 서승우니까지 불러다 태운 거 보면 승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어야죠. 구영준이가 요즘 리딩 자키죠, 부산. 서승우니 불러놓고 이거 자빠해라? 아니죠. 승부 좀 열심히 해달라. 긍정적으로 읽어야죠. 8번마. 마하메루 믿고 놓고 때린다. 자, 그렇다면은 8번마 마하메루를 대가리로 놓고요. 어디다가 때릴 거냐 이거죠. 아마 골고루 한 10구멍 정도가 골고루 팔릴 겁니다. 싹 꺾어야죠. 또 싹 필요없는 인기마필들 또 싹 잡아 꺾고요. 요 중에서 완짱으로 때릴, 완짱으로 때릴 한방마권 8번 마하메루를 놓고 예측권 20장 갖다 갈길, 요 한방마권이 조철의 눈깔에 딱 꽂혔습니다. 그래서 자, 오경주가 오늘 부산 첫 번째 메인인데요. 예상 배당 8번 마하메루를 놓고요.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조철의 메인 한 방이면 조금 더 떨어질 소지는 있지만 한 10배에서 15배 정도를 보고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번 승부 봅시다. 제주 오경주. 여기서 돈을 좀 더 만들어야 되겠어요. 8번 마하메루 놓고 멋지게 상한가 한방 찍어 먹는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육경주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육경주. 1등급 1400, 핸디캡 레이팅 140점입니다. 자, 요번 경주도, 오늘 요런, 승부 패턴이 좀 많은데요. 인기 대가리가 있고, 그 인기 대가리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는 그런 놈들이 걸린 경주가 많아요. 이런 게 이제 돈이 되려면 이 인기 1위짜리가 부러져 버려야 돼요. 조철이 노리는 놈도 들어왔고 인기 1위도 들어왔는데 이게 배당도 얼마 안 되죠. 그럼 인기 1위랑 그러면. 그러니까 인기 1위가 부러져 버려야지 오늘 돈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기 1위 부러지는 거 한두 번 보신 거 아니죠? 빡 가면 부러집니다. 천대가리, 전대지 올 종합지 대가리 잡힌 놈들도 뻑뻑 부러지는 게 경마죠. 그죠? 오늘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 맥없이 부러지는 인기 1위 조철이 얼마나 놓고 삽니까?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그게 판때기를 읽는 거예요. 이게 터지는 판때기인가? 찍어먹기 판때기인가? 이 판때기를 여러분들께 잘 읽어드려야 여러분들이, 제가 저는 못 맞춰도 여러분들이 조합해서 맞힐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판때기 자체를 잘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가이드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방송이 바로 이 실전 배팅 진검다리 방송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번 뭐 1 놓고 2, 3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편성을 읽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편성이다. 자, 이 얘기가 길어지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 6경주입니다. 1등급의 1400 핸디캡. 자, 이 8번마 해피피버입니다. 해피피버. 자, 예측권 20장. 1000만원 또 돈 찾아가시라고 제가 큰 소리를 쳤는데요. 자,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자, 두 번째 메인인데요. 자, 역시나 달러 박스 놓고 갑니다. 자, 이 8번 마 해피 피버죠. 8번 마 해피 피버. 얘가 대가리 팔리죠, 얘가. 이게 원래 예전에 3조 5문식 마방에 있던 마필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자, 하무선 이래로 날아갔는데. 직전 경주에 김동영이 핫바지가, 그러니까 김동영이가 이래서 핫바지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런 인기 1위 팔린 놈은 갖다 부러뜨리고, 엄한 놈 어깨 힘 빼고 뒤에서 얼레벌레 있다가 날라 들어오는 거 들어오고. 인기 기수라는 거는요, 인기 마필에 기승했을 때, 인기 마가 뭐예요? 그만큼 경마 팬들이 이 마필에 돈을 많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필에 들어간 놈은 그 말을 해결을 해줘야지. 인기 1위 대가리 팔린 놈을 갖고, 달커덩하고 늦발에 갖고, 시작하자마자 김세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이 8번 해피피버가 딱 그 꼴 아닙니까? 김동영이 인기 2위 대끼리 팔려놓고.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3월 12일 경주 이거 보니까 또 혈압 오르네 갑자기. 제가 이 4번 마 캄스트롱을 대가리로 놨죠. 인기 7위짜리. 캄스트롱 대가리 놓고 이 백판짜리 1번 미라클 드리빙까지 4번 1번 이 4번 1번 막권이 깨졌던 그 경주네요. 보니까 야 이거 999 배당 아니었어요. 이거 보니까 또 갑자기 또 열나네. 자, 아무튼 그 경주에서 해피 피버가 들어왔죠. 이게 해피 피버가 못 들어왔잖아요. 예스 퍼펙트가 날라왔죠. 예스 퍼펙트보다도 해피 피버가 더 팔렸던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떠들어 놓냐면, 저는 그래서 김동영이가 요새 아무리 잘 들어와도 못 믿겠다 이거예요. 이런 애들 믿고는 내 돈 돈질 못하겠다. 차라리 배당이 나오는 마필 같으면 가볍게 갈 수는 있어도 얘를 대가리 놓고 간다. 이건 아니란 얘기.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자, 이번 경주는 김혜선 기수로 바꿔놨네요. 혜선이가 뭐, 동영이보다는 저는 100번 낫다고 봅니다. 앞에 갖다 좀 빨리 붙일 수도 있고, 여자 기술에도 야무지게 몸싸움도 좀 할 줄 알고, 동영이보다는 혜선이가 훨씬 낫다. 자, 그래서 이번 부산 6경주 메인 승부는요, 결론은 그거예요. 8번 마 해피 피버가 이번에 또 발주가 늦어가지고 늦발을 덜커덩 해버린다. 이거 또 부러지는 거예요. 이러고 대가리 팔려놓고.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거는 김혜선이 잘못이 아니죠. 마필 자체가 예전에 하이구 시절에는 선행까지 나가던 놈이 어느 순간부터 얘가 발주가 안 좋아졌어요. 내일 얘가 발주만 깔끔하게 끊어내면 대가리까지 올 수도 있지만 발주가 지난번처럼 또 삐끄덕하면 이거 또 부러질 수 있다. 자, 대가리 놓기 무지무지 싫다. 자, 결론은요. 8번 마 해피 피버가 아닌 대가리짜리 노림수 마필을 또 조철이 하나 뽑아놨지 않겠습니까? 딱 요 호주머니에다가 지금 대가리 걸린 거 하나 뽑아놨으니까 요 놈을 놓고 일단은 8번 마 해피 피버에다 때릴 겁니다. 아마 할 수 없죠. 그래도 능력상은 얘가 이지방인데 딸렛박스 놓고 8번이 날라오면 완통 완짱으로 먹는 거고 8번이 뒤지면 나머지는 자동빵으로 중고배당이 되겠죠. 그죠? 자,
조천의 딸락박스 현장에서 멋진 놈으로 여러분들께 공개할 테니까 딸락박스를 놓고 8번마 해피피버의 주력으로 한방 때리고 팔이 빠지는 아나짜리 배당 두 마리까지 해서 자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까지 1여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승부처가 1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과천 1경주 1369텐 부산 256 메인 승부가 36텐 부산은 56 특히 과천 1경주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문자 신청하실 분들 내일 오전에는 진짜로 좀 바쁠 것 같아요. 오전에 많이 몰리니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요거 방송 끝나자마자 내일 조철이하고 함께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뭐 이미 기존 회원분들은 알아서들 다 일찍들 넣어주시지만은 새로 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꼭 이런 시간에 좀 넣어주시고 우리 기존 회원분들도 꼭 늦게 계시는 분들 몇분 계세요. 좀 일찍 일찍 넣고 편하게 주무시길 바라면서요. 자, 유튜브 넘버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일요경마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